안녕하세요. 팔레오고 교육 판단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2월 10일자 팔레오고 행정 채용시 장애 조문과 차별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12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50127 판결입니다. 사건 이제 불합격 처분 취소고요. 원고는 장애를 가진 이제 취업 지원자고 피고는 이제 화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화성시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정신장애 3등급이고 재발성 우울장애나 양극성 정동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3등급이기 때문에 뭐 중증이라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고는 화성시에 9급 일반행정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을 했고 20년 8월 21일에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날 면접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지원 동기나 직무 관련 질문 이외에 장애의 유형, 어떤 장애냐, 등록을 했느냐, 약 복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아서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원고는 추가 면접을 다시 받았는데 9월 9일 날 추가 면접을 받아가지고 화성시의 문제점, 추진하고 싶은 정책, 업무 대응 방법 등을 질문을 받았지만 이때는 이제 장애 관련 질문을 받지는 않았어요. 역시나 미흡 등급을 받아가지고 결국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장애인 채용을 위한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손으로 뭔가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일인데 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건 사업 수행에 불가능한데 정당한 사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초 면접에서 이 장애에 관한 질문 등이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무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이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약을 복용했는지 이런 거는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따 손 치더라도 그 직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에 관련된 걸로 차별을 했다면 그 장애가 불가피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화성시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입증을 못한 거죠. 그리고 추가 면접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을 안 했는데 그 추가 면접을 했다고 해서 아까 말한 1차 면접에서의 차별행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합격 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그 장애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차별행위나 정당한 이유가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차별행위를 한자가 입증해야 돼요. 즉 화성시가 그 질문들이 이 사람이 하게 될 그 직무와 관련 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행위 이거는 맞고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위를 화성시가 입증을 못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행위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 행위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한 채용 면접 시에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